희랑이들아, 나 지금 일어났어. 방금 일어나서 바로 켰어, 라이브. 준비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제 내가 아침에 라이브 키기로 했잖아. 그래서 오늘 길게는 못하고 짧게라도. 고마워. 나 오늘 생일이야. 나 오늘 생일이야. 어떻게 생일날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활동 시기랑. 그래서 나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지금 머리가 난리인데. 어제 머리 감고 자서. 어때? 이런 나. 이런 나의 모습 어때? 나 어제 어떻게 잔 거야? 이거 머리, 이거 왜 이래? 이거 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무튼 이런 모습이어도 우리 희랑이들은 좋아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라이브 켰어. 그런가 봐. 밤새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뻗었나 봐. 어제, 아니, 나 어제 되게 일찍 잘줄 알았는데, 우리 희랑이들이 그 뭐지? 보내주는 메시지들이랑, 그 컨텐츠 올라온 거 댓글 보다가, 1시쯤 자가지고, 미안해. 아직 잠이 덜 깼어. 1시쯤 자서 7시에 깨고 또 누워 있다가 조금 자고 그러고 이제 일어난 거야. 하나도 안 피곤해. 어제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한 댓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도 안 피곤해. 그래서 오늘 정말 완벽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마워, 희랑이들아. 나는 이제 뭔가 생일이 별게 아니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희랑이들이 메시지 보내주고 같이 내 생일 축하해줘가지고 뭔가 허전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은 그런 생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옛날에는 생일 선물 받는 걸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면, 왜냐면 막 어렸을 땐 장난감도 갖고 싶은 게 많잖아. 근데 그때는 생일 선물 기대를 하고 생일이 다가오기를 기대를 했다면, 뭔가 이제는 생일날 얼마나 우울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가 나는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번 생일도 역시나 우리 히든이들이 정말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메시지 댓글 많이 달아줘가지고, 아, 내가 어제 그거 보면서 또 에너지를 잔뜩 받아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뭔가 알게 모르게 생일날 괜히 뭔가 우울한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런 거 없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생일 선물은 이런 거야. 이 앞머리가 진정이 안 되네.
얼굴에 붙여버려야겠다. 나도 진짜 파티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난 아직 생일 파티를 크게 막 몇십 명씩 불러서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태어나서 희랑이들이 나한테 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1등 카드, 희랑이들. 안 그래도 요즘 방송 활동 때문에 바빠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지금 호가 마지막으로 먹은 게그 콘텐츠 찍기 위해서 먹었던 게 마지막이었단 말이지. 지금 공백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친구랑 허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 허거를 먹어야 될것 같아. 이제 먹을 때가 된것 같아. 우리 희랑이들도 허거 먹으러 가세요. 당장. 아, 옛날 생일 때 생각하면 자고 있을 때 집에서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는 그 냄새 때문에 깨기도 했는데, 이제는 뭔가 혼자 살다 보니까 미역국을 따로 먹지는 못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최고의 생일을 보내지 않을까. 미역국 못 먹었어. 나 지금 일어났잖아. 지금 일어났잖아. 괜찮아. 미역국 뭐. 한번못 먹는다고. 아니구나. 작년에도 못 먹었구나. 이따가 뭔가 점저 때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 에이, 당연히 소고기지. 미역국은 소고기야. 미역국은 무조건 소고기. 미역 12분 불리고 있어? 그거 어떻게 다 먹어? 소고기 미역국이 최고고. 텀블러에 미역국 넣어야지. 아, 근데 미역국은 나는 미역국 되게 좋아해가지고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암튼, 희랑이들, 나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아침도 후딱, 간단하게 좀 챙겨 먹고, 간단하게 챙겨 먹고, 이런 내 부시시한 머리와 함께 라이브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웃긴다. 어쩜 이렇게 뻗쳐도 이상하게 이렇게 뻗친 거야? 나 머리 묶고 자지도 않았는데. 이거 멍미? 암튼 우리 희랑이들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나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으려고. 왜냐면 계속해서 막 축하해주고 이러니까 난 그거 다 읽고 싶어서 오늘 계속해서 그 댓글들이랑 메시지들 계속 보고 있을게.
그리고 어제 진짜 땡 하자마자 우리 1학년들한테 축하 정말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고마워, 1학년들아. 오늘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나는 이제 준비하러 가볼게. 오늘 막방도 화이팅이다! 우리 1학년들도 오늘 밥잘 챙겨 먹고 하루를 잘 시작해서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길 바래요.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관자놀이 하트 어때? 관자놀이 하트. 고마워. 아침 잘 챙겨 먹어.